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우리 손주 갔다 와. 학교 가서 밥 잘 먹고 오니 강아지 알겠지? 네. 다녀올게요. 그래. 우리 수호가 이렇게 다 커버리다니. 우리 아들이 참 좋아하겠어. 와, 여기가 내가 앞으로 다닐 버클리 명문 고등학교구나. 진짜 크고 멋지다. 운 좋게 이렇게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되다니. 근데 왜 다 여학생밖에 없지?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가 우리 반이구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늦게 왔구나. 거기 앉으렴. 네. 모두들 버클리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한 걸 축하한단다. 나는 1학년 3반을 맡게 된 앤드류 선생님이야. 오늘은 입학 첫날이니 모두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구나. 여기서 아침 조회 끝? 쟤 뭐야? 쟤 남자 아니야? 어머, 진짜 남자네. 어머. 아니, 머리도 짧아. 뭐야? 여기 여고인가? 왜 나 말고 남학생이 없는 거지? 안녕! 너가 이번에 들어오게 된 남자아이구나? 안녕? 근데 그 남자아이라니? 우리 학교는 원래 여고였는데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남녀공학으로 바뀌었거든. 뭐? 근데 남녀공학으로 바뀐 걸 아무도 몰라서 이번 남자 신입 입학생은 너 혼자야. 나 혼자? 이 학교에 나 혼자 어? 남학생이라고? 뭐야, 쟤도 입학했구나. 그 유명한 쌈성그룹 둘째 딸 하연이. 미안하지만 여기 내 자리라서 비켜줄래? 미안. 안녕, 나는 서하라고 해. 나는 하연이야. 너는? 나는 강수. 강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내가 그냥 강수인데 그게 왜? 수호그룹 후계자가 너구나? 수호그룹? 너 연기하는 거야? 수호감은 전 세계적으로 5,400여 개의 호텔을 가지고 있는 명문가 아들이 너인 거 다 알거든? 수호그룹 아들이 너구나. 어떻게 너를 몰라. 네가 유일한 수호그룹 후계자라고 이미 소문이 쫙 나있는데. 아니야 우리 집은 그런 부자가 아니라고.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데. 거짓말. 애초부터 평범한 학생들은 이 학교에 입학 못해. 무슨 말이야? 그래 맞아. 이 학교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입학금이나 학비가 어마어마하다고.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사람만 입학할 수 있어. 넌 그것도 모르니? 아닌데? 그냥 난 성적이 좋아 들어왔어. 수호그룹 후계자님, 이제 서민놀이는 그만하세요. 그래, 하나도 재미없다. 수호그룹 후계자라고 해서 굉장히 차갑고 무뚝뚝할 줄 알았는데 은근 귀엽네. 너 나랑 사귈래? 응? 뭐라고? 어머, 얘 부끄러워하는 거 봐. 진짜 귀엽다. 그래서 사귈 거야 말 거야? 하연아 안녕? 뭐야, 미진, 너도 이 학교에 왔어? 안녕, 나는 서하라고 해. 나 미진이라는 이름 들어봤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인 김남준 박사님의 손녀잖아. 아, 맞아, 반가워. 그나저나 아까부터 이야기 듣자니까 하연아, 수호그룹 후계자 씨는 내가 더 좋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소호야. 애들아, 근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쉿! 소호야, 말할 필요 없어. 너가 원하는 건 내가 될 테니까. 미진아, 수호는 내가 먼저 고백했거든. 수호야, 그치? 수호야, 딱 처음 봤을 때 누가 더 이뻐? 응? 말해봐! 수호가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제일 좋은 게 아닐까? 다 좋은데 나 생각 좀 해볼게. 도망 좀 가야겠다. 얘들아,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아, 부끄럼 너 많네.
누가 봐도 날 선택할 텐데.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아, 그리고 나 말고 다 여자라니. 속으로 수괴자는 또 뭐야? 애들이 엄청 오해하고 있는 게 분명해. 그런데 여기는 내가 봐도 부자만 입학할 수 있는 곳인데 내가 어떻게 입학한 거지? 아, 그래,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선생님, 여기는 입학금도 비싸고 제 형편으로 올 수 없는 학교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입학한 거죠? 저는 수호구로 후계자 강수호가 아니라 평범한 강수호인데 친구들이 모두 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알 수 없지만 학교에서는 아마 수호구로 강수호인지 너를 오해하고 학교에 입학시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네? 뿅. 친구들이 분명 크게 오해하고 있어. 와, 명문고는 다른 건가? 학교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중종공원도 있다니. 교실에 들어가면 또 난리가 나겠지. 하,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응? 와, 진짜 이쁘다. 응? 아, 미안 미안. 생각만 한다는 게 입으로 나와버렸네. 너가 그 아이구나. 나는 하민이라고 해. 신화그룹 딸, 수호그룹 유일 후계자 강수호. 아니, 나는 후계자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이름일 뿐이야. 다 알고 있거든. 이미 우리 부모님이 수호그룹 후계자인 네가 전학 온다는 사실을 나한테 알려주었어. 응? 그걸 왜? 우리 부모님이 신랑감으로 너를 찜해두셨거든. 혹시 나랑 결혼할래? 아니 저 우리 처음 봤잖아. 생각해봐, 난 너의 신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신화그룹과 수호그룹이 서로 결혼하면 얼마나 멋진 공주 왕자가 탄생하겠어. 나중에 말해줄게. 미안. 이겸은 학교 다녀왔습니다. 우리 수호 왔어잉. 학교는 어땠어잉? 할머니, 학교에 남자가 저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저보고 수호그룹 후계자인 줄 알아요. 아유, 우리 강아지 그랬어. 우리 강아지는 할미가 보기에 수호그룹 그 후계자인가 뭔가 보다 훨씬 인물도 좋고 잘났어잉. 할머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 수호야, 우리 수호가 최고야. 언젠가 수호그룹 후계자가 아니어도 널 좋아해주는 여자애들도 있을 거고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자신감을 가져. 학교 어떻게 다니지? 수호, 학교 갔나? 갔네. 아휴, 이 집도 못하겠구만. 이제 우리 집으로 가볼까? 아휴, 역시 집은 2층에 못 오네야지. 아이, 전화가 오는구만. 아이, 이제 슬슬 말해줄 때가 되었는디. 어, 아들, 난디, 이제 슬슬 말해줄 때가 되었어. 그래, 내가 타이밍 잡고 좋게 말해볼 테야. 아주 잘 자주었어, 우리 수호. 아유, 집에 가서 아메리카노나 먹어야지.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